인텔 코어 12세대가 출시된 지 3개월여 최근 논K 버전의 제품들까지 대거 출시되며 AMD 라이젠 위주의 PC 시장이 다시 예전의 양강체제로 돌아갈 정도로 인텔 코어 12세대의 인기는 좋습니다. 인텔 코어 12세대 엘더레이크는 최초의 하이브리드형 데스크탑 CPU, 최초의 DDR5 지원 CPU, 최초의 PCIe 5.0 지원 CPU 등 최초라는 수식어가 정말 많이 붙어있는 CPU인데요. PC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중 단연 DDR5 메모리 지원 여부에 가장 주목했을 겁니다. CPU만큼 중요한 메모리인데 2014년에 출시돼서 아직도 현역인 DDR4의 다음 세대가 무려 7년 만에 출시되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인텔 12세대가 많이 팔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DDR5는 출시된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 구매를 하려 해도 쉽지 않은데요. 수요에 못 미치는 부족한 공급량과 일반 유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가격대 등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DDR4와 DDR5 장착 시에 성능 차가 크지 않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영재 컴퓨터 홍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텔 12세대 출시 초기 DDR5 램은 4800, CL40, 5200, CL38 등 비교적 낮은 클럭이라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주로 출시되었는데요. 드디어 6000클럭 이상 되는 고성능 DDR5 메모리가 브랜드별로 하나 둘씩 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극소량이라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DDR4와 DDR5 장착 시에 정말 차이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테스트에 사용할 메모리는 요즘 튜닝 메모리 브랜드 중에 가장 뜨거운 올로와이의 제품으로 미러 타입의 히트싱크가 아주 이쁜 올로와이 DDR5 6200 CL32 블레이드 RGB 미러 패키지 16기가 두 개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32기가 6200 CL32, 32기가 6000 CL40, 16기가 5600 CL36, 16기가 4800 CL40 등 이 네 가지 라인이 출시되어 있으며 RGB LED가 적용되어 있는 튜닝 메모리지만 높이가 39mm로 일반 시금치 메모리와 거의 차이가 없이 낮아서 CPU 쿨러 장착 시 간섭이 거의 없으며 전원이 꺼져도 RGB 광원 부분이 골드 컬러로 도금되어 있고 히트싱크도 거울처럼 비춰 매우 화려한 제품이죠. 그럼 이번에는 DDR4와 DDR5 장착 시의 성능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죠. 테스트 스펙은 CPU는 인텔 코어 i9 12세대 12900KF, DDR4 메인보드는 ASUS ROG Strix Z690A 게이밍 와이파이 D4, 램은 올로와이 DDR4 3600 CL18 블레이드 RGB 블랙 패키지 16기가 2개, DDR5 메인보드는 ASUS ROG Strix Z690F 게이밍 와이파이, 램은 올로와이 DDR5 6200 CL32 블레이드 RGB 미러 패키지 16기가 2개, 그래픽카드는 EMTEC GeForce RTX 3090 블랙 에디션. 스펙표와 같이 각 메모리별 메인보드만 다를 뿐 공정한 성능 비교를 위해 CPU와 그래픽카드는 동일한 제품으로 테스트하였습니다. 테스트 방법은 ADA64 메모리 벤치로 읽기, 쓰기, 복사 속도 등 메모리 성능 값을 측정해보고 게임 벤치로 이 메모리별 프레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ADA64 메모리 읽기 속도입니다. DDR4 56,230MB/s, DDR5 98,177MB/s로 무려 1.7배의 속도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전에 DDR4 4000 CL14 램과 DDR5 5200 CL40 메모리를 비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DDR5 5200 CL40 램의 읽기 속도가 67,000MB/s로 측정되어 DDR4 램과 큰 차이를 볼 수 없어 실망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테스트에 사용한 올로와이 DDR5 6200 CL32는 어나더 레벨의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주네요. 역시 메모리는 수율이 좋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ADA64의 쓰기 속도입니다. DDR4 51,625MB/s, DDR5 87,002MB/s로 역시 DDR5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복사 속도를 볼까요? DDR4 53,349MB/s, DDR5 89,418MB/s로 모든 부문에서 DDR5가 DDR4에 비해 월등히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턴시는 DDR4가 61.2ns, DDR5가 63.5ns로 측정되며 DDR5의 레이턴시가 조금 더 높은 결과가 나왔지만 DDR4의 레이턴시와 매우 근접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의 테스트로 인해 DDR5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달라진 결과를 얻고 보니 DDR5의 게임 성능이 더 기대가 됩니다. 게임 테스트 바로 보시죠. 게임은 QHD의 상도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등 세 가지 게임을 비교해보았습니다. 먼저 국민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부터 볼까요? 풀 옵션이고요. 영상의 좌측이 DDR4, 우측이 DDR5입니다. 평균 프레임을 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30프레임 정도의 차이를 볼 수 있으며 프레임 드랍이 있는 이 교전 상황에서는 20에서 25프레임 정도의 프레임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 하나만으로 이 정도의 프레임 차이면 그래픽카드를 두 단계 상향했을 때의 효과와 비슷해 요즘 가격이 너무 비싼 그래픽카드 대신 메모리를 6000클럭이 넘는 DDR5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그입니다. 마찬가지로 올 울트라 옵션으로 진행했고요. 워낙에 메모리바를 타는 게임이라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역시나 게임 진행 내내 순간 프레임이나 평균 프레임 모두 40프레임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며 배그는 인텔이다 해서 배그는 고클럭 메모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바꿔야 되겠네요. 확인하셨듯이 DDR4와 DDR5의 차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지막으로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입니다. 스펙이 스펙인 만큼 쉐어툼 역시 풀 옵션으로 벤치마크를 진행했습니다. 게임 내 제공되는 벤치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드라마틱한 차이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저 프레임을 보면 약 30프레임 정도의 차이를 볼 수 있어 스팀 게임 역시 DDR5 메모리를 사용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DDR4와 DDR5 장착 시의 성능을 비교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DDR4를 장착한 시스템과 DDR5를 장착한 시스템의 이 성능이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게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테스트와 같이 DDR5의 강력한 성능을 확실하게 얻기 위해서는 6000클럭 이상의 고성능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은 아쉽기도 합니다. 여전히 DDR5 메모리는 공급량이 작아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넘사벽인데 클럭이 6000이 넘는 제품들은 더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DDR4 제품 중 4000 이상을 지원하는 고성능 메모리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메인보드의 가격까지 생각한다면 50만원 정도 저렴하게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으니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DDR5 6000 이상을 지원하는 고성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50만원을 더 지불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